안녕하세요. 컴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CIA, SAD, SOG 그 두 번째 시간인 현지인 위장 버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여행객 위장 버전으로 꾸며봤었는데요. 이번에 현지인 위장 버전은 어떤 장비들로 커스텀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듀티 벨트를 결속할 때는요, 먼저 클립 아래쪽에 놓고 위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 체스트 리거는 원래 허리 쪽에 벨트 클립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요, 파손된 걸 싸게 구매했습니다. 클립을 달아줄까 했는데 그냥 과감히 제거하고 장비 세팅할 때 이 고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리거 착용할 때는요, 체스트 리거를 뒤에서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멍이 3개가 보이실 텐데요, 양쪽 구멍에는 양팔을 넣어 주시고 가운데 구멍에는 머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솔저 스토리 S2 발목은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똑 부러지거든요. 헤드는 솔저 스토리에서 나온 데브그루 골드팀의 게리 올드만 헤드를 제가 수염 식모랑 웨더링을 해본 헤드입니다. 바디랑 헤드랑 이질감이 좀 심한 편이라서 이 부분을 쇠막으로 가려주려고 하는데요. 머리 전체를 가리는 방식으로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쇠막을 중심에서 피규어 헤드 하나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헤드 이마에 쇠마그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짧은 쪽을 얇게 말아서 턱 밑쪽으로 걸어서 반대쪽 귀 앞으로 올려주시고 긴 쪽은 얼굴 앞을 덮으면서 헤드 뒤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을 최대한 말아준 다음에 이마 쪽으로 한 번 더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 턱 밑으로 걸어서 올려주었던 끝부분이랑 묶어주시면 끝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죠? 기본 복장은 완성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바지가 너무 힙합 바지라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 바느질 없이 바지통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먼저 바지를 벗겨서 뒤집은 다음에 다시 입혀줍니다. 피규어 다리 두께만큼 스탬플러로 찝어주시면 끝입니다. 생각대로 바지통이 잘 줄어진 것 같아요.
아까 체스트 리거의 벨트를 빼면서 벨트 고리 쪽을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요. 카라비너를 이곳에 걸고 플라스틱 커플을 걸어줍니다. 괜찮죠? 지금 체스트 리거를 입기도 입었지만 베스트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안쪽을 보니까요 지퍼를 붙이고 나서 천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그냥 최대한 바짝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리패드를 결속하고 나서는요 바지를 리패드 위쪽으로 끌어 올려주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무릎 뒤쪽 오금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걸으면서 계속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뒤쪽은 최대한 좁혀 주어야 리얼함이 좀 올라갑니다. 탄창 파우치 4개 중 한 곳은 비워둘 겁니다.
히스토리 노출되게 연출하려고 했는데요. 반대쪽이랑 틀리게 많이 오픈이 안 되어 있네요. 과감하게 아트나이프로 뜯어주겠습니다. 뭔가 즉흥적인 맛이 생겨서 좋네요. 아까 비워놓은 탄창 파우치에 라디오를 수납해 줄게요. 파우치 덮개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담배를 빼먹었네요. 담배루즈는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현지인 위장 버전, 로컬 버전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야근이 좀 잦아가지고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즐거운 밀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